자, 이번 영상은 김재열 씨, 박효정 씨. 야, 궁금하다. 네, 어떤 대화가 오갈지. 아니 뭐 실은 정윤식 씨가 나는 선택권이 없었어 하지만 박효정 씨도 선택권이 없었어요. 맞아요. 아니 앞에서 없어. 기다리는데 네. 어떡해. 같이 따라왔는데. 프리스타일 와이 들으면서 오는데 뭐 어떡해. 일단 김재열 씨가 어떻게 이 상황을 잘 모면하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대치 보여주세요. 자. 진짜 한 마리로 잡아야겠네. 배를 탔네요? 배 탔어요? 너무 감감 무소식이야. 아, 배멀미 나지 않을까? 낚시. 아. 문어. 오징어. 바다낚시 데이트. 아, 글쎄요. 이 호불호가 있을 텐데. 어, 근데 진짜 뿌해. 네. 고기 있는 거 맞아? 아, 나 물어보고 싶은 거 많았는데. 네. 지금 못 할 것 같아. 왜요? 어? 왜요? 뭔가 애매하지 않아요? 뭐가 애매해요? 네? 그냥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해야 될 얘기 같은데 낚시하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둘이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배 낚시하면서는 조금. 아, 얘기해요. 네. 아니. 왜요? 지루하니까 얘기라도 해야지 뭐. 그렇지. 뭐 소식이 없잖아요. 다들 어떻게 이렇게 커플마다 컨셉이 있냐. 귀여워, 귀여워, 이 컨셉. 오히려 쉽게 입을 떼지 못하네. 얘기해요. 근데 내가 원래 호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요? 네. 그러니까 첫날부터? 네. 첫날 그 첫인상? 때부터. 아. 뭐라고 하나 붙자고, 재치 있게. 변명만 하지 마. 그거 먹고 싶다. 그거 컵 라면. 컵 라면이요? 그 짜파구 그 짜파게티. 우리 며칠 안 했어요. 짜파구대로 얘기하면. 아, 내가 맵찔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무게가 못 먹을까 봐? 한 명이 짜파구 좋아하는 그게 수진씨 같아요. 나가 장 보면서 저 짜파구 좋아하는 거 같다. 나이, 직업, 자녀, 유무. 저는 26살. 아빠가 모르시 대동성.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고 4살이에요. 4살이고. 반전이네요, 진짜. 잠깐만. 잠깐? 예. 네. 1대1 데이트권 있으면은 저한테 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오늘 그거 이후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어. 나 내일 다 설명드려도 자신 있어요. 나 솔직히 기회도 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뭐를 설명, 이걸 설명을 잘해주면은 오해가 좀 풀리긴 할 텐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면 조금, 예. 네. 설명을 잘, 예. 그러면은 이 사람 갑자기 뜬금없이 이랬겠네? 아니요, 뜬금없진 않았지. 왜냐면은 우리 직업이랑 나이랑 자녀 공개했을 때니까. 그쵸. 네. 뜬금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가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진실된 마음인가에 대한 그 퀘스천이 드는 거죠. 효정 씨는 솔직하네요. 아, 손이 떨리겠다. 오해를 하실 만하죠, 소진 씨하고. 왜냐면은 그 짜파게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더 오해한 거 아니에요, 사실? 아니요, 짜파게티가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그 사람한테 직진을 하는구나라고. 네. 당연히 생각했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직진을 하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아무 호감도 없고. 네. 관심도 없었던 사람한테. 네네. 그렇게 밤에 불러가지고. 네네. 내가 아무 호감도 없고. 네. 관심도 없었던 사람한테. 네. 그렇게 웃기죠. 어떻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네. 내일은 저와 같이 시간 보내라고. 네.
말을 했을까요, 근데?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아, 알겠는데. 아, 그건 알겠는데? 네, 그건 네. 알겠는데 이제 그때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이거지. 아... 네. 이거를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죠. 아니, 저는 아이에 대한 자신이 없는데 두 번째로 효정 씨가 그래. 좋았어요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 지금은 그래. 베스트예요. 어, 아니, 그래, 솔직했던 그래. 그 남자 어. 어디 갔어? 그러니까 지금은 베스트는 그 답이에요. 그냥 나. 저는... 왜 웃어? 이런 정도면 저런 정도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귀여워. 지금 어. 얼마나 답답하고 어. 힘들겠어요 지금. 그래, 나 저 남자 마음 좀 이해가 가. 아, 그건 알겠는데? 네, 그건 네. 알겠는데 이제 그... 그때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 이거지. 아. 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아, 설명을 안 돼! 설명할 수 있다면서요. 네? 낚시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 어떡할 거야. 아니, 낚시랑 전혀 관계 없는데 설명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뭐 수진 씨한테 마음이 있다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보니 바뀌었다. 근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바뀐 거면 살짝 진정성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잖아요. 김재열 씨 우는 거 아니야?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제가. 그래서 김재열 씨는 그때 술을 먹고 그렇게 갑자기 몰아붙이면 안 됐어요. 지금 저렇게 대답을 못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남자는 대답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왜 그거를 그래? 하지 말았어. 할 수도 있잖아. 지금 저기서 뛰어내리고 싶을 거야. 진짜 나는 진짜 차라리 뛰어내려라. 차라리 뛰어내리고 검증을 해라 그러면 어, 차라리 그게 마음속에 안 된다. 맞으면 이해. 어 나, 그래 차라리 그게 이해가 가지. 이해해줄 거냐고. 그러면은 빠질 것 같아. 아, 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지금 잘해야 된다고. 중요한 거. 아,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떻게 그 지금이 제일 중요하지. 어, 지금 아, 잘해. 잘 좀 해봐봐요 좀. 아, 나 진짜. 그래, 여기서는 재열 씨는 솔직해져야 돼. 어, 아, 솔직해야 돼. 지금이라도. 그래서 사실 첫인상은 제일 좋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리고 아, 진짜 몰랐네. 네. 아,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거 안 돼. 그랬으면 왜 배수진 씨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같이 나갔잖아요. 네, 마트랑. 마트랑, 뭐. 그다음에 볼링장. 그다음에 네. 오늘은 뭐 내 의지대로 왔지만. 네. 사실. 네. 근데 뭐라고 그래야 되지? 되게 편했어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아,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지. 할 말이 없지. 말이 없어졌어. 분위기 안 좋지. 이제 빠져야 돼, 그냥. 그러니까 사실 설명할 만한 게 그럼 없는 거네? 다 얘기하신 거예요? 정치 상태 빠지는 것밖에 없다, 진짜. 어떡하냐. 아, 어려워. 왜지? 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요? 그렇게 못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표현을 하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전에 그게 안 풀리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아, 안타깝다. 아, 좀 안타깝다. 근데 그거 하나가 굉장히 컸지. 누구 특정 상대를 지목을 했다는 거는 되게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지목 자체만으로도 크다? 크죠. 그게 왜냐면 다 난 앞으로 이렇게 갈 거야 이거를 선언한 거잖아요. 근데 바뀌었잖아요. 네. 바뀐 거라고 어떻게 보면 바뀐 거라는 표현이 맞나? 진짜 빠지고 싶을 것 같아. 바뀐 거는 맞잖아. 아니 바뀐 거는 맞잖아. 그 표현이 맞나 이러면 어떡합니까?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예전에 내 모습 같다. 그 전에 저한테 표현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표현을 했던 건 없죠, 사실. 네. 표현을 했던 건 없는데. 황해의 안전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좀 더 이따 해도 될까요? 좀 더 이따 하면은 달라져요? 아, 좀 더 이따 해도 돼요? 아, 정리가 안 돼.
다리 엉켰나 봐. 엉켰나? 오. 엉켰나 봐요. 우리 엄청 무거운데? 네. 우리 거 엉켰나 봐요. 아니 엉킨 거 같아요. 재화가 엉켰어. 아 너무 춥다. 추워. 그래. 김재열 씨가 지금 잘 설명하려다가 솔직하게 말하려다가 박근호 씨가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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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 갑자기 정이 떨어진 게 아닐까요? 정 떨어져. 정이 떨어졌어. 약간 공포를 느꼈을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가끔 저도 변을 세울 때 솔직히 말할 준비를 다 하고 왔는데 너무 무섭게 앉아있을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 내가 오늘 잘 마음 먹고 왔는데 진짜 내가 미치겠다. 여자 딱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러잖아. 죄값을 치러야지.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냥 불안한데? 타이밍 기가 막힌데? 아, 추워, 추워. 아니면 라면 먹을래? 라면 먹을까요? 국물을 먹고 싶다. 다행히 육개장이에요. 짜장라면이 아니어서. 속타겠다. 저 상황에. 속은 울렁거리고. 진짜. 마음도 울렁거리고 낚싯줄은 꼬이고 한 마리라도 잡혔어야 돼. 차라리 저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하는 게 나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증명이라는 거 하고 네. 진정성 약간 철학적으로 가. 이걸 얘기하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냄비 끓잖아요. 효정 씨 마음이에요. 지금 끓었어요. 끓어올랐습니다. 들들 막 끓어올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좋았다가 B라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나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요라고 정도? 그 정도? 네. 첫인상에는 제가 아시겠지만 어깨 넓은 사람을 얘기를 했었고 네. 준호 씨. 준호 씨였죠. 근데 네. 제가 준호 씨에 대한 마음이 사실 그렇게 막 직진을 할 정도까지 확신이 저는 없었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표현을 저는 안 한 거죠. 그분한테 만약에 했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겠죠. 저는 그런 표현을 네.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돌려가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첫날 저녁 때 저랑 재열 씨가 가까워지게 된 타이밍이었을 수도 있죠. 좋았어. 네, 그래서 첫째 날에 제가 얘기했던 사람은 준호 씨랑 재열 씨였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됐는데 그 다음날 어쨌든 짜장 먹을 언급했대. 짜장 먹도 하지 말았어요. 자 이제 이때는 진짜 진심으로 잘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냥 오판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도박인 거죠. 도박까지 나왔어. 도박. 자 일단 들어봅시다. 도박이 그 그래가지고 비유하게 되거든요. 네. 네. 도박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내가 무슨 말을 듣게 핑계만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점점 이해를 네. 하려고 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 근데 저는 그분이 이제 수진 씨?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서는 다 오버가 되셨어요. 일단 네. 가장 1순위 나이였어요. 나이가 너무 어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유명인의 자녀분.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튜버라는 직업도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서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과는 또 거리가 먼. 네. 그런 거였죠.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너무 네. 아 이게 진짜 솔직한 얘기인 거 이제 솔직해야 돼. 뭐 그럴 수 있죠. 그쵸, 이제 뭔가 나도 긴장이 됐다. 이제 솔직해지고 있다. 효정 씨는 그래도 이 관계를 좀 뭔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좀 보였다라고 해야 될까? 네. 뭐 그런 거 저에 대해서 좋게 봐주셨다는 거는 진짜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근데 빠진 점이 있어요. 빠진 점이요? 어떤? 그러니까 수진 씨가 좋았다가 수진 씨가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좋아진 거지. 그렇다고 제가 좋아졌나?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 좋아지면서 아. 상대적으로 내가 좋아진 거지. 상대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이렇게 있었는데 네. 어떤 거는 반감하고 올라가고 이거는 상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얘기하지 말아야 돼. 더 이상 이제 좀 얘기를 듣고 이거 안 된다고 이거. 이거 아니야 불안한데. 또 배야 배. 배에서 딱 그 타임에 낚시 좀 꼬였어. 낚시 좀 꼬였어. 또 이거 말하네. 아, 이 둘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커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커플이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기에는 뭔가 김재열 씨가 개운치 않아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잖아요. 어찌됐던 간에 김재열 씨가 효정 씨한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사랑이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상대를 사랑할 때랑 내 오기랑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의 어떤 감정인지를 본인 스스로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재열 씨. 배가 멀리 가서 돌아올 시간이 있으니까 네. 한번 잘 기대를 해보죠. 와 젊어요 젊어. 아이 뭐 여기 한참 즐길라 했는데 포차 예술이가 있네. 약간 포차 데이트의 로망 있어요 저도. 나 그쵸. 나는 우리 신랑이랑 포차에서 많이 했는데 내가 닭발 먹는 것 때문에 반했대요? 아니 차이도 반했어. 왜요 왜요? 너무 닭발을 다 먹었을 때. 그래서 이만큼 뼈가 싸이 정도. 저는 포장마차 보면 꼭 그 정우성 씨랑 손예진 씨의 내 머릿속에 지우개에서 그거 마시면 오늘 또 나랑 사귀는 거다. 그 장면 꼭 생각나요. 그거 맞아요. 소주 드실 거예요? 포차는 소주. 아 근데 소주 괜찮아. 아 저 괜찮아요. 너무 좋다. 약간 여수에만 있는. 좀 마실 줄 아네. 네. 페어리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자기 나이로 돌아오네. 아, 왜 먹고 싶어. 잠깐만. 아니, 소주 못 마신다면서. 뭐 손놀림이 뭐. 에이, 기분이죠, 기분. 한참 저렇게 술 마시고 놀 때예요. 지금 그래, 26살이면 그러니까. 아이 엄마이기 전에 사실은. 이렇게 술 마셔본 거 얼마 만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저는 포차는 거의 처음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요. 포차는 처음이야? 잘 됐다. 와 대박.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다시 여기 오니까 나도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조금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여기 오고 울컥. 아 진짜 막 오랜만이니까. 몇 시야? 지금 시간 얘기 시키고 이제 재울 시간 이렇게 얘기 듣고 통하는 게 있고 공감이 되고 제 친구들은 이 시간에 막 놀고 막 그냥 술 마시자 하는데 저는 애기 재우고 있고 자 고마입니다. 살아요. 알아요. 아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뭐 다양한 뜻이 있잖아요. 좋다. 큰일 났다. 너무 좋아서. 아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져서. 나 너무 행복해요. 아니,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뭐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그니까 누구 처음에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나 이거 궁금하다. 이따가
어, 왜요? 이따가 아. 포차에서 얘기해요. 어, 이거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니, 아니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드릴게요. 뭔데요? 준비됐어. 상처받을 준비됐어. 내가 아닌가? 아, 장난이고. 어, 불안불안하다. 원래 첫인상 제가 이제 솔직히 누구한테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궁금했던 사람이 성현님. 어, 성현님이었는데 성현님이 이제 되게 괜찮으신 분인 거예요. 되게 같이 님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표정 안 좋다. 많이 하고 솔직히 관심이 아예 없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오, 심각해졌어. 그나마 오히려. AB형이기도 하고 제가 AB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AB형이어서 안 좋다 안 좋다 표정 안 좋다. 아, 표정 안 좋은데? AB형이어서 그리고 저한테 계속 관심 있는 쪽으로 갔었어요.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시는데. 그만큼 배수진 씨가 좋다는 거야. 저는 누구한테 나는...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어? 전 누구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예, 나한테 관심 있는 줄 알았어요. 아, 귀여워. 아, 진짜? 아니, 내가 외형적으로는 수진 씨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만약에 오픈하는 과정에서 애가 없었다라고 했었으면 저는 절대로 표현 안 했을 거예요. 오픈 그래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끝나는데? 그냥 마지막에 표현을 했을 거예요? 마지막에도 표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선택하고 끝났을 거예요. 왜 그러세요? 아니, 자신감 그게... 가지세요. 아니요. 자신감이 아니라 이거는 자신감 가지세요. 그냥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고 누군가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맞아요. 진짜 알아요. 아, 예은이 보고 싶어. 애기 완전 지나가가지고. 나중에 꼭 같이 키즈 카페 가요. 나 어. 아니 키즈 카페 가요 하는 게 너무 웃겨. 나. 근데 두 분이 제일 데이트다운 네. 데이트를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 막판에 이 대화가 좀 걸리네요. 그래요? 뭐 여지를 주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이게 약간 질투심 유발도 되고 저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얘기 안 할 수도 없잖아. 아. 맞아, 맞아. 가세요. 네. 아 뒤에 가요? 어, 대리기사님 오시죠. 타시면 전 반대쪽. 아니 아빠 차 차세요. 아 차 차세요. 나 여기 편해요. 아니 그 타시면 제가 저는 반대쪽에. 아, 아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이게 처음이어서. 아 뭐 이런 거를 왜? 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걱정되는데. 아 괜찮아요. 진짜. 전 처음이에요. 제가 알아서 문을 열었는데 누가 해주는 것도 처음이고. 어 처음이에요. 그 문 열어주는 것도 처음이고. 제가 꽃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저는 항상 제가 먼저 했고 근데 저도 막 꽃 좋아하고 그런데 결혼했을 때 프로포즈 했어요. 했죠? 아 저는 안 받아봤어요. 아 진짜로? 네네 저는 반지도 안 받아봤고 프로포즈도 안 받아봤고 저거를 엄청 공감을 해주고 있어요 최준호 씨가. 아 둘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 잔 더 할 거면 옷 편하게 입고 올래요? 어? 어? 데이트 아직 안 끝난 거지? 어? 나는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 들었어. 이 선택을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야. 근데 지금 후회 없어요.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지금 정말. 아 저는 아 진짜